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하루 중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일이 있다면 저는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디오북으로 저를 만나실 여러분들의 시간도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때 꼭 들어봤으면 하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권혜조 작가의 소설 길은 가야 한다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길은 가야 한다. 권혜수. 언제나 그러하듯 베개에 반듯하게 머리를 눕히고 그녀는 잠들어 있다. 밤 2시의 어둠까지도 반사할 듯한 희다못해 창백한 피부와 독특한 감동을 주는 섬세한 얼굴과 목의 선. 하루도 그 아름다움의 질투를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던 얼굴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나의 사리 앞에 잠들어 있다. 그녀가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을 때에도 그 요요한 목 깊숙이 비프스테이크 포크를 꽂고 싶은, 그리하여 그 생명의 정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를 보고 싶은 욕망에 나는 자주 몸을 떨었었다. 죄란 문 뒤에 교활하게 숨어있는 한 마리 맹수와 같다. 어느 때고 문을 여는 인간을 덮치려고. 나는 과도를 쥔 오른손에 쥐가 나도록 힘을 준다. 내 손은 어쩔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이 떨림을 방치했다가는 나는 다 준비된 살인을 감행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나는 그녀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선다. 이제 내 운명은 여기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돌아서기엔 그녀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눈을 감는다. 나는 지금 내가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료하게 알고 있다. 아니,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악마는 인간이 그에게 허용해준 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죄가 아무리 문 뒤에 도사리고 앉아 인간을 덮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죄를 다스린다. 나는 눈을 뜬다. 그리고 그녀의 목 깊숙이 칼날을 꽂았다. 모든 것은 순간에 끝났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는지 붉은 피가 솟구쳤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암흑뿐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 손으로 준비되기 전부터 이 살인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이다. 신은 이 문제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탁! 아파트 문의 투입구 닫히는 소리에 나는 번쩍 눈을 뜬다. 앞을 가로막는 어둠. 나는 잠시 멍멍한 채로 어둠 속에 눈을 뜨고 있다. 눈이 어둠에 익으면서 서클 라인을 씌운 둥근 가시 서서히 들어오고 반쯤 커튼이 드리워진 창의 희미한 윤곽과 다시 탁! 투입구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현실의 소리였다. 나는 비로소 내가 내 방, 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눈앞에 오른손을 들어본다. 과도도 들지 않고 죽음의 피도 내 손엔 묻어있지 않았다. 꿈이었다. 꿈이었다는 것을 안 순간, 아,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오고 온몸에 뒤늦게 진땀이 배어난다. 조금 전의 살이가 너무 생생해서이다. 더구나 그 살이는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꾸는 꿈이기도 했다. 세 번째 투입구 여닫히는 소리에 나는 침대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를 본다. 새벽 4시 10분, 4시 11분을 전후해서 세 개의 조간신문은 어김없이 현관에 떨어진다.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 나는 몸을 일으킨다. 냉장고에서 꺼낸 보리차 한 컵을 단숨에 다 마시고 현관으로 가다가 그녀의 방문을 돌아본다. 방문은 고요하게 닫혀있다. 나는 잠깐 그녀의 방문을 바라보고 섰다. 그러다가 급히 방 앞으로 다가가 방 안의 기척에 귀를 기울인다. 평소처럼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다. 자지 않을 때도 그녀의 생활은 그림자 같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문득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 문을 닫아 걸고 그녀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기를 바랐을까.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의 목소리가 먼저 나를 맞는다. 나 죽지 않았어. 아무런 감정도 무게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긴장시키는 음성. 다음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나는 고개를 돌린다. 나는 발작적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걷어챈다. 냄새가 더 고약하게 코를 찌른다. 속이 울렁대며 뒤집어진다. 내가 미쳐. 내가 미쳐. 악취는 2, 3일에 한 번, 어느 때는 하루에도 두어 번 내 인내심을 시험하듯 일어난다. 이럴 때마다 내 신경은 핵폭발을 일으킨다. 그러나 미치겠다는 내 짜증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는 내가 더 잘 안다. 짜증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발 이 배설만 없어도 그녀와의 동거가 훨씬 쉬울 것 같다. 내 살의는 이때 더욱 격렬한 것이 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여전히 고요하게 누워있다. 그녀가 지금 치르고 있는 처절한 절망과 수모감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내 폭발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차츰 무색해지고 이윽고 체념하고 만다. 이럴 때 그녀 옆에 놓인 성경은 차라리 희극이다. 나는 그녀가 아직도 신에게 구할 은총이 남아있는지 의아스럽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은총에 대한 희망 자체에서조차 내던져진 인간이었다. 하기야 인간에게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슬프게도 죽은 뒤에나 가능한 일일 터였다. 이것은 모욕이다. 게다가 신의 실체를 보자. 그는 휠체어에 앉아보지도 않았고 그 인생을 오로지 타인의 자비와 증오심에 의지해 본 적도 없다. 그에겐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훈련도 없다. 그는 가벼운 변덕만으로도 앉은뱅이를 일으킨다.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된다는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방금 전의 불맞은 것 같은 발작과는 달리 나는 그녀 옆에 준비해 놓은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다. 화장지와 물티슈도 사용하기 쉽게 옮겨놓는다. 이 순간 그녀와 나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짜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배설물을 치우는 내 손길은 따라서 조용하고 능숙하고 일상적이다. 그녀도 벗겨진 아랫도리를 아무런 저항 없이 내게 맡기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가느다란 다리, 어린아이같이 희고 연약한 피부, 최소한의 반항조차 잃어버린 육체가 때때로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한 검고 무성한 체모. 기저귀와 뒤를 닦아낸 티슈, 장갑을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 봉투에 버린 뒤 나는 그녀를 벗긴 채로 휠체어에 앉힌다. 휠체어에 옮겨 앉히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창문과 베란다까지 다 열어놓고 휠체어를 밀고 나는 욕실로 간다. 베란다 유리문 밖에는 비구승의 머리 같은 새벽빛이 머물러 있다. 그녀를 변기 위에 옮겨 앉히고 나는 샤워기로 온몸에 물을 뿌린 비누칠을 하고 씻긴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그래도 성의를 다하여 씻긴다. 머리도 감긴다. 그녀의 피부는 찐 달걀의 속살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진달래 꽃빛 같은 젖꼭지. 손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씻는 것은 그녀가 한다. 뒷물을 할 때는 나는 밖으로 나와 잠시 다른 일을 본 척하고 들어간다. 적어도 겉모양이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되기까지 내가 그녀와 치른 분노와 증오의 전쟁은 치열한 것이었다. 그녀를 휠체어에 들어앉히다 말고 털썩 놓아버리고는 바닥에 두 다리를 뻗고 울부짖은 시간들. 끼니조차 주지 않았던 증오. 머리를 감기면서 수없이 잡아 흔들었던 그 머리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고 말이다. 결코 내가 맡을 배역이 아님에도 억지로 내게 주어진 역할. 그 배역과 나는 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내 운명과의 사투이기도 했다. 다시 그녀를 침대에 눕혀 새 기저귀를 채운다. 편한 홈웨어를 입혀 휠체어에 앉게 했을 때는 4월의 아침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나는 지쳤다. 싱크대 서랍에서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내 거실 벽에 두 다리를 세우고 기대앉는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는 희로애락을 다 초월한 것 같다. 나는 시간을 들여 담배를 피운다. 내 시선은 망연하다. 머릿속에선 아무 생각도 없다. 맞은편 아파트의 닭장 같은 베란다들이 담배 연기 속에 환영처럼 아득하다. 담배 한 개 피를 다 피우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그러다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눕는다. 현관에는 아직도 신문과 우유가 그대로 떨어져 있다. 나는 깜빡 잠이 든다. 스팀이 들어와 따뜻한 거실 바닥에서 나는 한 시간 동안 잤다. 우거지 된장국과 병어구이로 그녀와 나의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배설은 그녀의 선택이나 의지 밖의 것이지만 식사 거부는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의사표시이다. 하기야 밥이 넘어간다는 것도 모욕이다. 나도 내 밥숟가락에 먹고자 하는 욕구에 모욕을 느낀다. 두어 번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휠체어를 끌어다 식탁 앞에 앉힌다. 속으로 꼴값한다는 생각이지만 여기까지는 참는다. 내 밥 한 공기를 비울 때까지 그녀는 수저를 들지 않고 있다. 내 증오가 또 폭발한다. 다른 때 같으면 그래, 굶고 싶으면 어디 굶어봐라. 무시하고 나 혼자 먹고 만다. 그러나 오늘 아침엔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나는 급기야 그녀 자리로 건너가서 숟가락을 강제로 그녀 입에 쑤셔놓는다. 먹어. 먹으란 말이야. 나도 당신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굶어 죽게 놔둘 수 없어. 당신 때문에, 당신 먹여 살리느라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내 앞에서 굶어 죽겠다고? 하, 어림도 없지. 당신은 끝까지 살아서 내 저주를 견뎌야 돼. 내가 착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거야.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심심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알았어? 밥을 받지 않으려고 그녀는 꽤 완강하게 도리질을 한다. 그 바람에 국그릇이 식탁 밑으로 퍽썩 엎어진다. 모누름 바닥을 제멋대로 미끄러져간 국물이 내 발을 적신다. 의외의 반항이다. 내 공격은
한층 감정적이 된다. 나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린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앙 다물고 도리질을 한다.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진다. 밥을 넣으려고 하고 받아먹지 않으려 하는 실랑이가 한순간 격렬하게 이어진다. 그런 어느 순간 그녀가 입속에 들어간 밥을 확 내 얼굴에 내뱉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다. 나는 멈칫했다가 그녀의 뺨을 얼굴이 돌아가도록 세차게 후려쳤다. 그리고 씹어뱉었다. 개 같은 년, 아무리 앙탈을 부려도 네 운명은 내 거야. 한순간도 잊지 마. 성경을 읽으며 앉아있는 그녀의 곧은 목덜미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신을 저주하며 쓰러지길 바랐다. 그녀가 한순간 얼굴이 돌아간 채 가만히 앉아있다. 얼굴에 묻은 밥풀을 뜯어내며 나는 모욕감을 쉽게 사귀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잊지 마. 네 운명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한다고. 죽여도 내가 죽일 거야. 내 악쓰는 소리를 뒤로 하고 얼굴을 든 그녀가 휠체어를 밀어 주방을 나간다. 그 장면은 마치 내게 소리가 끊어진 텔레비전 화면의 슬로우 모션을 연상케 한다. 갑자기 싸움의 상대를 빼앗긴 나는 우르르 달려가 휠체어를 낚아채 패대기 치고 만다. 휠체어와 그녀가 거실 바닥에 함께 나동그라진다. 내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내 울분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남은 것은 내가 나를 찢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두 다리를 바동거리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내가 나를 찢는다고 해서 운명이 그녀의 똥을 치워주지도 않고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원고가 든 가방을 메고 나는 11시쯤 집을 나선다. 아침 대신 두통약을 두 알이나 먹었다. 울고 난 뒤의 두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화장기 없는 얼굴이 벗성 메말라 있다. 침으로 입술을 축여본다. 루즈라도 바르고 나올 걸 그랬나 싶다.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영화 주간지 하나를 사들고 전철에 오른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의 지하철 안은 빈자리가 여기저기 남아있다. 대충 넘겨보던 영화 기사 안에서 문득 시 하나를 발견한다. 아침마다 밥벌이를 위하여 거짓을 파는 장터에 간다. 희망을 품고 나는 장사꾼들 틈에 끼어든다. 마치 이 아침 나를 두고 쓴 시 같아서 실수가 나온다. 커피숍에는 감독 외에 뜻밖에도 사장이 나와 있었다. 내가 통유리 앞의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이 말했다. 아니, 우리 예쁜 이작가 얼굴이 영 못쓰게 됐구먼. 내가 영양보충 좀 해줘야겠는데. 감독은 말이 없다. 색바랜 카키색 모자 아래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인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다. 그가 포르노 비디오 감독이란 것이 나는 자주 슬프다. 그의 과묵과 때때로 언뜻언뜻 드러나 보이는 고급 취향과 그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저급한 외설이 어울리지 않아 보여서다. 그의 피곤은 기본적으로 그의 삶 자체에 대한 피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반면에 50대 초반의 사장은 작고 당당한 체구에 에너지가 넘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나는 사장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의 대사는 무시하는 게 최고니까. 안녕하세요. 사무적인 인사만 한다. 이 작가하고 신 감독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점심 사주러 나왔어. 사장이 말한다. 나는 실수한다. 그는 그렇게 선심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꿍꿍인가? 사장은 철저한 장사꾼이다. 아니,
장사꾼의 정당한 철학조차 없다. 그에게 있어 작가나 감독은 단순히 머슴일 뿐이다. 자기 밥상에서 떨어진 밥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하지 말자.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비극이다. 감독은 역시 말이 없다. 그는 뭔가를 생각 중인 것 같다. 그의 눈이 그 생각을 따라가느라 안으로 향해 있다. 사장은 나와 감독의 의견을 묻고 커피 석 잔을 주문한다. 나는 가방에서 시나리오를 꺼내 감독에게 준다. 많이 넣었지? 이 작가? 영화에 있어 그의 유일한 관심은 섹스신이 몇 번 나오느냐이다. 나와 처음 만났던 날도 그는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쑥 넣어 보이며 감독에게 말했다. 이번엔 몇 번이야? 너무 노골적이어서 나는 구토를 느꼈었다. 포르노 비디오에 각본 자체로서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것은 단지 섹스신이 들어갈 부분을 지정해주는 작업표 정도다. 100만 원의 내 극본 값은 20번에 가까운 섹스신 값이다. 회당 5만 원 정도? 그거야 제가 할 일이 아니죠. 나는 정직하게 대꾸한다. 얼굴이 붉어졌던 처음의 무한함 따윈 이제 내게 없다. 그러나 구토는 점점 심해진다. 어느 날인가는 한꺼번에 왕창 토해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도 비극이다. 나는 감독을 본다. 그는 대충 시나리오를 넘겨보고 있다. 역시 피곤한 자세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 암중 모색을 할 때의 감독들은 몹시 게을러 보이는 특징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핀다. 원고를 넘겨주고 바로 옆에서 감독이 그것을 읽을 때의 긴장은 고약한 것이다. 이 긴장이 싫어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할 정도로. 감독이 시나리오를 덮는다. 반쯤 읽은 것 같다. 별 말이 없다. 이렇다 할 표정도 없다. 작품 내용은 이미 그와 내가 충분히 상의를 했었다. 셋은 각기 딴 생각을 하며 커피를 마신다. 나는 2년째 포르노 비디오 극본을 쓰고 있다. 4번의 신춘문예와 3번의 장편소설 공모에서 낙선을 한 뒤였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작가가 되는 문제는 유보할 수 있어도 먹고 사는 일은 유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처음 안면을 내세워 극본 제의를 받았을 땐 말한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펄펄 뛰었었다. 그러나 결국 가명을 내세워 쓰기로 했다. 눈뜨고 아웅이었다. 이름만 감추었을 뿐 나는 치열했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배가 고픈 동물은 아름답다. 살고자 하는 욕구의 정수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사치나 치기도 없다. 동시에 나는 고독했다. 모든 생존은 철저하게 혼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닥에서 신감독을 만난 것은 작은 행운이었다. 그는 충무로의 제도권 영화에서 실패하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역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는 일이 그의 예술이고 우주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는 나의 생존의 조건을 동정했고 나는 그의 생존의 조건을 이해했다. 세상이 어느 의미에서는 삶 자체가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판국에 그와 나는 아직도 단순히 먹는 자체를 고민한다. 무얼, 어디서, 어떻게 먹을까가 아니다. 지금 내 관심은 오로지 새끼 밥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이다. 예술? 숭고? 나는 어느 때부턴가 그것을 똥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이것은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씌워서 먹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니까. 나는 그것들을 너무나 소망한다.
섹스신은 몇백 번을 집어넣는다 해도 내 스스로 생각하는 윤리의 마지노선은 있다. 삶이 영화의 모델이 아니라 영화가 삶의 모델이 된 세상이다.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작업에 최소한의 두려움은 가져야 하니까. 점심하러 나가지. 세 사람은 커피숍에서 가까운 한식집으로 자리를 옮긴다. 감독은 피곤한 표정을 풀지 못하고 있다. 사장의 의외의 선심에 신경이 쓰이는 기색이다. 혹시 어디 불편한가 해서 내가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다. 아니, 그는 선선히 대답했다. 그럼 얼굴 좀 푸세요. 풀지 뭐. 그는 자기의 얼굴을 쓱쓱 문지른다. 시나리오 어때요? 집에 가서 차근히 읽어봐야지. 신경 쓰지 마. 시나리오를 크게 고치는 일은 별반 없다. 어차피 격조를 포기한 작업이어서 편하게 풀어놓고 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필력이 꽤 있는 신감독이 콘티를 짜면서 고친다. 한 달에 한 편 정도의 시나리오를 나는 쓴다. 그 작업을 거의 신감독과 하고 있다. 포르노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는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난다. 밤마다 이 지구를 뒤덮는 섹스의 양은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따위의 한순간에 지구의 표면을 기하학적인 무늬로 수놓을 섹스의 다양한 체위들에 대해서, 땅콩 하나의 영양가밖에 없다는 정액의 가공할 힘에 대해서, 날마다 지구는 그 비릿한 냄새로 구토를 하지 않을까 따위의. 한식집은 꽤 이름이 있는 집이다. 홀은 없고 별반 넓지 않은 정원을 가운데 두고 방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방마다 손님들이 들어있다. 주인 여자가 안내해 준 방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미 한켠에는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른 팀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장은 3인분의 식사 외에 맥주와 수육 한 접시를 더 주문한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밥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가시가 있다. 역시 이 작가는 빨라. 그는 내가 먼저 운을 뗀 것에 흔쾌해야 한다. 손님을 대접해야 할 때 외에는 사장은 이런 집에 잘 오지 않는다. 그의 인간 다루기는 놀랍다. 일단은 충무로 기성 감독들에 대한 그의 공손함과 깍듯함은 소문이 나 있다. 일종의 미끼다. 그들이 장차 그의 밥상에서 떨어진 밥부스러기를 먹으러 올라를 위해. 그들이 오히려 그를 개새끼로 보거나 말거나. 낚싯밥 같아? 낚싯밥이라도 먹고는 봐야지. 자, 이 작가부터 한잔 받지. 사장이 먼저 나온 맥주병을 든다. 이 작가, 하지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잘 안다. 감독들이 데려온 여배우마다 따먹는다는 소문이 있는 그가 나를 보는 시선도 꽤 불쾌하다. 나는 미모는 아니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탄력 있고 가무잡잡한 피부가 매력적이라고들 했다. 속된 말로 새끼나 쓰게 생겼다는 뒷소리를 듣고 있다. 점점 예뻐지느니 하는 사장의 실없는 소리에도 그런 색깔이 있어서 경계한다. 신감독과 나를 두고 두 사람은 별일 없는 거지 하는 말을 농담만은 아니게 하고 다닌다.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이 하수구 문화에 대해서는 더구나 그렇다. 지하 속 썩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둔감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인가 나는 저 무대 위에 객석을 깨우는 총소리를 울리며 나타날 것이다. 당장 눈앞의 사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 기꺼이 감내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내 일용할 양식을 경멸하는 것은 곧 내 삶을 경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하수구에는 충분한 건전함이 있다. 룸사롱에서
딸 같은 아이의 몸을 더듬느니 가끔씩 젖소부인 바람난내를 빌려와 아내와 그 짓을 한다면 좋은 일 아닌가. 그들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나 전태일이나 꽃잎을 보지 않는다고 경멸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 16mm 세계는 분명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다. 이 빨간 딱지 영화는 비디오 가게의 매상을 확실하게 올려준다. 작년에 선풍을 일으켰던 신감독의 비디오들은 넥타이 부대에서는 입소문이 났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건전함만으로는. 그래서 유행가의 가사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초라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또 위대해진다. 사장은 우적우적 새우젓에 찍은 수육을 먹고 감독은 맥주를 마시고 나는 우거지 된장국에 국물을 뜬다. 세 사람의 식사는 영 보조가 맞지 않는다. 무생선 조림, 고들빼기 김치, 계란찜, 곤쟁이 젓이 젓가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하시죠? 신감독이 먼저 운을 뗀다. 사장은 수육을 한 점 더 먹고 나는 따라놓은 맥주를 마신다. 맥주는 이미 시원한 맛이 사라졌다. 신감독 작품도 이번에는 상하로 만드는 게 어때? 사장이 말했다. 만드는 게 어때? 정중하지만 이건 곧 만들라이다. 사장으로서는 신감독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의 집에서 신감독이 제일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그의 비디오가 제일 인기가 있다. 신감독은 비디오 업계의 이를테면 스타 감독이다. 그럼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죠. 신감독은 순진하다. 아니, 순진한 척한다. 다른 회사에서는 대개의 감독들이 이미 상하편을 만들고 나와 신감독이 속해 있는 인필름에서도 몇몇 감독이 상하편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나리오에 제대로 된 상하편을 만들려면 그거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한 편 분량을 같은 제작비로 조금 넉넉하게 찍어서 편집 과정에서 두부모 자르듯 반으로 딱 자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상하편이다. 사장은 지금의 시나리오에 섹스씬 몇 개 더 넣으면 상하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개의 사장들이 그렇다. 신감독이 이제까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텨왔다.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여기서 더 버틴다면 그럼 신감독하고 우리 회사는 맞지 않는 것 같구먼. 그것으로 그만이 될 수도 있다. 스타 감독이라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도록 이렇게 정중하게 제의를 하는 걸 오히려 감사해야 할 판이다. 점심을 사면서 그의 의견을 얘기할 만큼 사장은 정중한 사람이 아니다. 실상 그렇게 정중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 정중함으로써 사장은 신감독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있다. 신감독, 내 사정 좀 봐줘. 사장이 짐짓 하소연한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제작비도 그렇고 다른 감독들 눈도 있고. 다른 감독들 핑계는 짐짓 해보는 것이다. 제작비 타령도 설득력이 없다. 신감독은 담배 연기를 푹 내뿜는다. 일단 이번 작품만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신감독이 더는 버틸 자리는 없어 보인다. 배우들도 개런티 문제만 들고 나오면 다른 회사로 가보시지 하면 그만이었다. 처음 포르노 시나리오를 쓰면서 편당 제작비가 2천만 원 정도라는데 나는 너무나 놀랐다. 비록 고정 지출을 제외한 액수라고 해도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액수였다. 2천만 원으로 비디오 한 편이 가능한 이유는 이랬다. 감독료 150만 원, 주연 배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열흘간의 촬영 진행비였다. 그 외 촬영이니 조명이니 하는 스태프들은 거의 회사에 속해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이었다.
130만 원짜리 월급쟁이 감독도 있었다. 월급쟁이 감독은 촬영이 없을 때면 박스 나르는 막일꾼도 되어야 한다. 같은 상영 시간이면서 극장용 영화가 몇십억씩 드는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제작비다. 내 원고료도 그들과 단순 논리로 비교한다면 20분의 1이었다. 포르노 비디오 시장은 땅짚고 헤엄치는 곳이다. 이곳 사장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 자기 빌딩을 가지고 있다. 사장도 을지로에 7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 빌딩에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과 카메라 같은 기재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일부 인건비 외에는 돈 나갈 것이 없다. 실내 촬영은 또 사장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이루어졌다. 7층짜리 빌딩 안에서 사장은 제왕이다. 그 제왕이 보기에 조금 빛나는 별 하나쯤 별것 아니다. 그보다 더 빛나기를 바라는 별들이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2천만 원의 제작비도 많은 것이 되어버렸다. 배우들 개런티가 일당제로 바뀐 것이다. 촬영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되었다. 주연 배우의 하루 출연료가 20만 원. 그걸 일주일 합하면 140만 원이다. 200만 원이나 300만 원에 비해서 어처구니 없이 내려간 액수다. 극장용 영화와는 달리 포르노 비디오에는 굳이 비싸거나 알려진 배우를 쓸 필요가 없다. 배우 보고 비디오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로 배우 학원에서 배우들을 데려오는데 때로는 그 출연료조차 없어도 되는 술집 아이들 중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대신 우리도 해외로 나가자고. 강원도의 콘도에서 콘도의 이미지 나빠진다고 촬영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콘도들로 옮겨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다. 그게 성가셔서 제작비 조금 더 들여 아예 해외로 나가는 회사도 있다. 뭐 하는 수 없죠. 신감독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한다. 싫으면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하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영웅적이거나 낭만적이 못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는 사장의 밥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조금 인기 있는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보증수표는 되지 못한다. 이봐, 여기 맥주 두 병 더. 사장이 맥주 두 병을 더 주문한다. 삶을 구걸하게 하고 그 존엄성을 모독하는 인간에게 저주 있으라. 그래도 나는 희망을 품고 내일 또 이 거짓을 파는 장사꾼들 틈에 끼어들어야 한다. 식탁은 오전에 집을 나갈 때의 어지러운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뻣뻣하게 말라있는 병어, 물기가 날아가서 겉잎이 쪼그라진 김치, 개울물 잦아들듯 엎어진 국물, 여기저기 튀어가 지저분하게 말라붙어 있는 밥풀. 그것들은 폐허처럼 적막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녁에 쓴 연애편지를 아침에 찢어버리듯 갑자기 그 모습이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 나의 발광에 대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먼저 담배를 찾아 벽에 기대앉는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만큼은 다시 평화롭다. 멀리 야트막한 언덕 위의 작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 것 같다. 운명과 그 운명의 동화줄을 쥐고 있는 신과 모두 화해한 느낌이다. 이 위안의 신화를 누가 말살하려 하는가? 밤중에 독한 소주를 마시며 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마. 혼자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것도 괜찮다. 그래, 산은 넘어주고 강은 건너주지 뭐.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담배 한 개피를 더 피운다. 이것은 특히 일전을 불사해야 할 때의 준비 자세다. 눈앞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과 나는 지금부터 일전을 치러야 한다. 담배를 끄고
독립운동 하듯 분연히 일어서며 그녀의 방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둔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오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진다. 너의 지옥은 네가 만든 것이다. 너는 괴로워할 만큼 괴로워해라. 그보다 그녀가 다시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봐 나는 더 겁난다. 지금 그 냄새를 맡았다가는 아침보다 더 폭발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를 끝도 없이 증오만 하는 것일까? 증오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녹아들었다. 아니, 증오하고 증오해도 지쳐 껴안을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것. 그녀와 나는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에 대해서 문득문득 이러한 위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녀에 대한 나의 맹렬한 증오와 원망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녀를 여전히 증오하고 그녀에 대하여 여전히 분노한다. 그녀가 내 인생에 가한 어처구니 없음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음에 대하여. 밥풀이 묻어있는 병어와 김치, 고두밥이 된 대궁을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고 그릇들을 개수통에 담가 놓은 뒤 나는 씩씩대며 청소를 시작한다. 겨우 23평의 공간이지만 한번 시작했다 하면 청소 하나도 땀을 뻘뻘 흘리며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맹렬함에 내 스스로 숨이 막히지만 이 맹렬함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매랴. 굶어서 얼어 죽더라도 산정 높이 올라가는 표범이고 싶다고? 똥 같은 소리다. 산기슭의 썩은 고기를 먹고서라도 철저하게 그 생존을 책임지는 하이에나. 그 하이에나가 나는 더 좋다. 나는 하이에나다. 시골 천방이나 논두길에 숨 막히게 뻗어있는 며느리 및 씻개풀의 그 징그러운 생명력은 또 어떤가? 그녀의 방도 청소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을 열며 청소기를 밀고 들어간다. 다행히 냄새는 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루에 세 번은 기저귀를 갈아채워야 한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고요하게 성경을 읽고 있다. 아, 그 찬란한 고요함. 청소기가 들어가자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간다. 펼쳐진 페이지를 힐끗 보니 욥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깐 본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기까지 그 인생을 오로지 타인의 증오와 자비심에 의지하게 되기까지 그 고통의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 어떤 작가는 그 고통이 아무런 원인 없이 무작위로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름다운 주단을 펼쳐 보였다. 주단의 앞면은 길이와 색깔이 서로 다른 실들이 합쳐져서 정교하고 감동적인 그림을 나타내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많은 실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다. 어떤 실은 짧고 어떤 실은 길고 어떤 실은 끊어져 있고 어떤 실은 매듭져 있고 실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실이 다른 실보다 특별히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단의 무늬가 각 실의 역할을 그렇게 필요로 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짧고 아름답지 못한 무늬에 선택된 실의 불운은 어떻게 설명할까? 행운, 불운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10년 전 그날, 20살의 그녀가 빨간 기와를 인 2층 우리 집 대문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아득했었다. 그 아득함 속에 이미 오늘의 비극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분명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가혹하게는 아니었다. 삶이란 그렇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인생의 상상력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압도한다. 우리 집 정원에는 벚꽃과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는 2층 내 방 창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대문을 열어주러 나간 어머니가 두 사람을 맞았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 세 사람이 들어섰다. 나는 다시 아득해졌다. 바깥의 봄날처럼 찬란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그녀에게서 동시에 보았다. 그 아름다움은 그러나 서늘하고 선해 보였다. 여인 듯한 눈과 얼굴에 독특한 감동이 있었다. 아버지는 들떠 있고 상기되어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난생 처음 보았다. 밝은 햇살 아래서 아버지를 본 기억도 내게는 거의 없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 아버지는 성주였다. 그처럼 위압적이었고 정말 성주처럼 얼굴을 보기 힘든 존재였다. 그 아버지가 남의 집 자식 앞에서 그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나는 모멸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다. 18살의 나는 너무 조숙했다.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눈에 이미 직관이란 걸 가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도시가 군홧발에 짓밟히듯 머지않아서 그녀의 선한 아름다움이 우리 집 안에서 무너지리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아버지의 들뜸이 내게는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내 나이 15살 때 이미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동화적인 꿈으로서 작가가 아니었다. 그 나이 때도 내 삶은 동화가 아니었다. 행복한 작가가 못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지금도 어느 순간 섬광처럼 눈앞을 스치는 이미지나 꿈을 두려워한다. 아버지는 사업가였다. 구로공단과 인천에 탄탄한 기계제품 공장을 두 개나 가진 짭짤하게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버지의 귀가는 항상 늦었다. 네 살 터울의 오빠와 나는 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것이 순전히 바쁜 사업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계실 나는 아버지의 귀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집 안에서는 숨막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나는 증오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억압하는 독선적이고 부정적인 권력의 다름 아니었다. 그 권력에 가족 모두가 심한 내상을 입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차라리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을 떠나 있거나 매일 파산을 하고 초라하게 돌아오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무능하고 소심했던 어머니는 생활의 대부분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견뎌야 했다. 그것은 살인문 부여잡고 님을 기다린다는 등의 안타깝되 낭만적인 영상은 결코 아니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절망한 어머니는 오빠와 내가 고학년이 되면서 매일 밤 골목박 외등 밑에서 학원이다, 과외 수업이다 하여 늦게 돌아오는 우리 남매를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집약하였다. 때로는 눈 속에, 때로는 빛 속에, 때로는 차가운 밤 안개를 배경으로 절망의 영상이었다. 그 영상을 내가 어떻게 나를 찢지 않고 감당할까? 불행한 부모는 불행한 자식을 만든다. 그러나 그때의 불행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얼마든지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여유가. 그녀가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나는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향에서 왔고 막 입학식을 치른 대학 신입생이었다. 아무 일가 친척도 없는 고향에 아버지가 우연히 들렀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단다. 우리 재신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있을 곳을 좀 알아봐 달라고. 아버지는 흔쾌히 그럼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했다. 아버지는 동은이 공부도 도와줄 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동은이는 내 이름이다. 아래층에 이따금 손님이나 묵고가는 빈방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게다가 외동딸이었다. 악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동화 속의 그림처럼 검은 외투를 입고 뿔이 달리고 음험한 웃음을 흘리며 공동묘지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인간은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죄와 악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십상하고 거부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재앙이다.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가 그랬다. 적어도 아버지는 제3의 여자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었다. 그것도 대단히. 내 직관대로 그녀는 아버지의 여자였다. 그녀가 대학 졸업반에 올라간 봄날의 어느 날, 나는 밤중에 그녀 방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때까지 집 안에서의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투명하기까지 했다. 그때 이미 2년간이나 한 지붕 아래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인간에 대한 야비함. 그날 새벽녘, 평소 자다가 한두 번 깨는 습관대로 나는 잠을 깼고 이상하게도 속이 더부룩했다. 찬물이 마시고 싶었다. 갈증까지는 아니어서 그대로 잘 수도 있었으나 일어났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온 후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2층 계단 위에 몸을 숨기고 아래층을 살피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 방에 직접 귀를 대보기도 했다. 조용히 문을 여닫고 계단으로 간 나는 흠칫 뒤로 몸을 숨겼다. 아버지가 주방 옆에 붙은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 헉! 숨이 막혔다. 2, 3초만 늦었어도 정확한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거실을 지나거나 안방문을 여는 아버지를 보았다면 그것은 목격이 못 된다. 한순간에 결정되는 인간의 운명에 나는 전율했다. 아버지는 어두운 거실을 그림자처럼 가로질러 안방이 아닌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잠옷바람에 그녀가 방에서 나와 발소리를 죽여 화장실에 들어갔고 곧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렸다. 샤워 시간으로는 너무 짧은 것이어서 나는 그녀가 뒷물을 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도둑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상황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최악의 부도덕까지 내게 보여주었다. 여기가 어딘가? 아내와 자식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계단 위에서 온몸과 의식이 불길에 휩싸여 있던 나는 후들후들 계단을 내려가 노크도 없이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버지는 그녀인 줄 알고 왜 할 듯이 쳐다보다가 목이 굳어졌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했겠는가.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껐고 나는 침착하게 아버지 앞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아버지도 그 순간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너 왜 이러니? 그 옷 입지 못해? 아버지는 나지막하게 그러나 숨막히게 소리쳤다. 드디어 나는 알몸이 되었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씹어 뱉었다. 아버지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도 여자예요. 이만하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순간만은 나도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아니, 아버지 앞에 드러낸 내 알몸은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냉소였고 그 권위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었다. 눌려있던 용수철은 위험하다. 아버지 앞에서의 나는 눌려있던 용수철이었다.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던 그 용수철이 드디어 튀어오를 때를 찾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복수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가족을 자신의 노예나 하수인 취급하며 그 가족을 너무나 외롭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전횡으로 휘두르던 권력도 딸의 알몸 앞에서는 비굴했다. 시선을 외면하고 있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더니 휙 나를 스쳐 방을 나갔다. 옷 입어.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냉소했다.
다시 침착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분노, 절망. 그것은 차라리 평범한 표현이었다. 여기서 나는 가족이란 굴레와 내 삶을 다 끝낼 작정이었다. 아버지 방을 나온 나는 컴컴한 주방에서 부엌칼을 찾아들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다. 나의 행동 반경에 대한 내 의식은 지나칠 만큼 선명했다. 그녀의 방 앞으로 갔다.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스위치를 올렸다. 침대에 누워 이쪽을 향해 있는 그녀의 긴장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아 갔다. 그녀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칼을 보고 하얗게 질렸다. 동은아. 그녀가 다시 내 이름에 호소했다. 그녀는 그 호소가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아직 내 사리의 무게를 몰랐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단 한마디 그녀를 저주했다. 사리는 저주받은 영혼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카인의 낯이 내 지붕 아래서 내 손에도 들려있을 줄이야. 그녀의 가슴과 나의 칼이 두세 뼘 정도로 좁혀졌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칼날을 꽂았다. 그러나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그녀의 행동이 한 발 빨랐다. 칼은 침대 머리판에 꽂혔고 내가 칼을 빼는 사이 그녀는 숨이 막히게 아저씨, 아줌마를 부르며 거실로 튀어나갔다. 그녀의 비명에 어머니가 허둥지둥 나오고 오빠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다. 어머니는 내 광기에 벌벌 떨고 있었고 칼을 들고 그녀를 쫓던 나는 오빠에게 붙잡혔다. 뒤늦게 정원에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보였고 한순간에 급격하게 에너지를 소모한 나는 오빠에게 잡힌 채 벌벌 떨다가 쓰러졌다. 그 뒤는 알 수 없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서 수액을 꽂고 누워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어머니. 창밖을 보며 망연히 앉아있는 어머니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다. 병실에는 어머니 혼자였다. 나는 수액바늘을 빼내 던지고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가 놀라서 나를 보았다. 그 눈에 똑바로 대고 내가 말했다. 엄마만 알고 있었지?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냐고? 내가 소리쳤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참았단 말이야? 엄마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엄마가 사람이야? 나는 어머니를 마구 잡아 흔들었다. 어머니는 내가 흔드는 대로 아무 의지 없이 흔들렸다. 골목 밖 외등 밑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왜 이렇게 살아? 차라리 다른 엄마들처럼 옷 사고 보석도 사고 개도 하면서 쏟아내기라도 해. 아니면 교회를 가든지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다면 다른 여자들처럼 치마 걷어붙이고 달려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머리채라도 잡고 뒹굴어.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를 좀 행복하게 해봐. 아니면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행악마저도 할 수 없도록 가엾었다. 그날 병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수액 바늘만 빼 던지고 돌아왔어야 했다. 이튿날 어머니는 흥건한 피 속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동맥을 끊은 것이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생에 대한 절망보다 자식을 볼 수 없는 수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뒤 내 삶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마치 영화의 빠른 디졸브 같다. 싸늘한 어머니의 시체 위에
아버지의 파산과 실종이 겹쳐졌고 자살을 위한 그녀의 교통사고가 겹쳐졌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아버지와 그녀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집을 나가 거의 부부로 살았다. 아버지의 실종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탈세가 어떻게 포착됐는지 세무조사로 아버지의 사업은 무너졌고 검찰을 피해 아버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다. 오빠와 나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채권자들에 의해 집도 날아갔다. 어머니처럼 소심해서 내 삶에서 늘 배경 같았던 오빠는 도피하듯 지긋지긋한 이 땅을 떠났고 그녀는 경춘가도에서 강 아래로 차를 쳐박았다. 그 뒤 다시 두어 차례의 자살기도. 그것은 선홍색 몽타주로 내게 각인되어 있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녀의 조부모는 늙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재가를 해서 그녀의 삶 전체가 덜컥 내게 던져졌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6년째 실종 중이다. 그녀도 나도 아버지의 피해자였다. 독재 권력의 피해자였다. 청소를 끝내고 샤워를 하는 것으로 나는 집안일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팔자 좋게 책상 앞에 앉을 수가 없다. 4시에는 5명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1시간 동안 가르쳐야 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아파트 상가의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것이 나의 생계를 위한 일과다. 그러나 길은 가야 한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던져 부숴버리지 않는 이상. 그것이 경주자의 자세고 경주의 원칙이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녁 식탁을 차리기 전에 다시 기저귀를 갈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묶고 있다. 기도하는 자세 같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린다. 운다. 그녀의 눈물을 본 지 오래되어서 나는 일순 주춤한다. 고깝거나 꼴값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잠시 보고 섰다가 휠체어를 침대가로 돌렸다. 침대에 눕히자 그녀가 나를 외면하며 말한다. 미안해, 동은아. 동은이라는 이름도 오랜만에 들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오랜만에 듣는다. 내가 찬란하다고까지 표현했던 그녀의 그 고요함. 그것은 뒤늦게 그녀가 자기 생에 획득한 격조였다. 갑자기 내 가슴이 그녀의 미안하다는 말에 반응한다. 아침에 한 시간 동안이나 거실에 나동그라진 채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미안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뚱한 얼굴로 나는 오줌을 지린 기저귀를 빼고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도록 파우더를 발라주고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를 갈아채운다. 꺼멓게 멍이 들어있는 엉덩이 오른쪽에 안티브라민으로 정성껏 마사지도 해준다. 여기에는 아침의 내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가 깔려있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내 증오도 정당하다고 나는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증오와 분노에도 지쳐 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운명도 우리를 버리고 신도 우리를 외면했다면 남은 것은 그녀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등짐이 무겁지만 주어진 길은 가야 한다. 나는 그녀와 언제나처럼 말없이 저녁 식탁 앞에 앉는다. 그녀는 울어서 눈이 충혈됐고 나는 여전히 뚱한 얼굴이다.
이 소설의 주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을 간다.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 때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해야 한다. 때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야 한다. 때로는 증오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도 길은 가야 한다. 길이 아예 끝나버리거나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던져 부숴버리지 않는 이상. 이 말이 저는 작가가 소설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 어디쯤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불행한 부모는 불행한 자식을 만든다.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저는 이 문장을 보고선 격하게 공감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행복한 부모는 행복한 자식을 만든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상 알고 있죠.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불행의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의 단초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행의 씨앗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삶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내 삶을 저주하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대로 내 삶을 멈추어야 그 불행도 멈추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불행하더라도 삶의 폭풍이 몰아치고 분노와 증오로 나 자신을 갉아먹히게 되더라도 그래도 길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껴안고 있더라도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싶어지죠. 어떻게 내가 증오한 대상을 사랑하기까지 하면서 내 길을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동은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은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막연하게 그녀로 인해 발생할 불행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이 되었죠. 그녀에 대한 동은의 증오는 당연한 것이었고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독재자 같은 아버지 밑에서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없이 위태로이 지켜가는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동은과 오빠, 어머니에겐 소중한 울타리였고 최소한의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오면서 그런 가냘픈 울타리마저도 모두 무너져버렸으니 동은으로선 그녀의 존재가 아마 악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살 시도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그녀를 동은이 홀로 거두고 있었으니 매일매일을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동은이 그녀를 죽여서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이 지옥은 언제까지고 동은이 감당해야만 하는 등짐 같은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불행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동은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동은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은은 먹고 살아남기 위해 더러운 일이라도 기꺼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동은의 선택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평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처럼 동은은 자신의 의식에서 포기라는 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잘 살펴보면 사실 동은이 실제로 증오한 대상은 그녀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고 오빠가 외국으로 나가버려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은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동은과 마찬가지로 독재자인 아버지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동은이 품었던 증오의 칼끝은 그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으로
동은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은에게 미안하단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동은이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동은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한 것은 동은에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던 대상, 용서할 수 없던 대상인 그녀와의 화해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로 화해를 시작함으로써 동은도 그녀도 새로운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참 다행이죠. 두 사람 모두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살아나갈 길이 행복의 여정이 될지 고행의 연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슴 속에 들어찬 증오로 생긴 고름은 녹아 없어질 테니 그 정도만으로도 더 이상은 지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작가의 말은 다시 한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이 아예 끝나버리지 않는 한,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를 내던져 부숴버리지 않는 한, 길은 가야 한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울고만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가야 할 길, 그냥 내 길 가자. 라고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권혜수 작가의 단편소설 길은 가야 한다 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